무릎을 들어 한 다리씩 발끝 바닥에 터치하고 발끝을 붙여 무릎 양쪽으로 열어볼게요. 다이아몬드 만들 때 발은 붙이고 무릎 열어주세요. 복부에 힘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.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 다리 내렸다가 돌려주세요. 반대쪽으로도 그려볼게요.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. 두 손 모아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상체에 올라올게요.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올라와 주세요. 한 손은 무릎 잡고 반대 손과 다리 뻗었다가 가져올게요. 손과 다리 모을 때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. 무릎 세우고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두 손 열며 상체 살짝 올라왔다가 두 손 모으며 상체 뒤로 보내볼게요. 뒤로 보낼 때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따라해주세요.
상체 살짝 뒤로 보내 복부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한 팔씩 뒤로 보내 트위스트 해볼게요. 시선도 함께 손을 바라보며 복부 자극 더욱 느껴보세요. 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 아랫다리 구부리고 위에 있는 팔 멀리 뻗었다가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 팔과 다리 모아볼게요. 손과 발이 멀어졌다가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모아주세요. 두 다리 접어 옆으로 눕고 상체는 틀어 천장을 바라보고 두 손 발끝 쪽으로 밀며 상체에 들어 볼게요.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손을 머리 뒤로 잡고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와 주세요. 11자 라인부터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. 반대쪽 할게요. 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 아랫다리 구부리고 위에 있는 팔 멀리 뻗었다가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 팔과 다리 모아볼게요. 손과 발이 멀어졌다가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모아주세요. 두 다리 접어 옆으로 눕고 상체는 틀어 천장을 바라보고 두 손 발끝 쪽으로 밀며 상체에 들어 볼게요.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손은 머리 뒤로 잡고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와 주세요. 11자 라인부터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